호세아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기록됐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것은 기름은 뇌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양다리 외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스로와 애굽에 구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도움을 얻으려고 헛되이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신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셨고 거기서 말씀하셨다. 야곱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인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공의가 없다는 균형이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부정한 상행위를 하고 지독한 탐욕에 이끌려서 나는 실로 부자라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동산 투기와 같고 고리 대금과 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과 그 자신의 부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의지하는 것은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헛된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상술과 음행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면서 양다리 배기를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또한 세상의 모든 재물을 의지하고 그 모든 자신의 능력과 부로서 구원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인애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늘 함께 계시네.